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또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 벌써 7개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 8월 23일 날 왔으니까 작년. 예, 이제 곧 만으로 7개월이 다 돼가네요. 그렇죠? 예, 이때쯤 이제 한번 미국에 살면서 또 느꼈던 점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 경험과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어디까지나 예,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미국에 살아보니까 살고 또 미국 사람들도 여러 명 만나고 친구도 생기고 얘네들의 좀 이제 속사정 이런 것도 얘네들의 이제 돈벌이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저는 그냥 다 물어보거든요. 대놓고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 되게 캐주얼하게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제가 이제 이 헬스장이 저의 메인 본거지잖아요. 본거지. 예, 저희 본부예요. 본부.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심심하면 말 걸거든요. 영어 연습하려고. 예. 말 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따뜻합니다. 되게 잘 받아줘요. 제가 뭔 소리를 해도.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 미국 애들은 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심플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는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지내면 지낼수록 많이 들어요. 심지어 일단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완전히. 예, 그래서 다운타운은 완전 다운타운이고요. 다운타운이 이게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는 이런 데는 그냥 완전 시골 같아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예, 근데 10분만 가면은 완전 도시, 뉴욕 같은 도시. 여기 뉴욕이긴 한데 예, 업스테이트 뉴욕이라서 맨해튼과는 좀 달라요. 아무튼간에 뭐 맨해튼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게 10분이면 있고 여의도 같은데 짠 하고 나타나거든요. 예, 물론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항상. 예, 아무튼간에 이 주거지와 또 상업지역이 분리된 것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치열하고 바쁘고요. 10분만 오면은, 차 타고 오면은 굉장히 편안한 예,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머릿속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돈될 것처럼 이 땅덩어리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나눠 놔가지고, 참, 뭐랄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할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환경 끝장이죠. 특히 여기는 캐나다 가깝기 때문에 공원들이 정말 이 정도 스케일과 아름다운 공원들, 호수가 있고 이런 공원은 아마 한국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석촌호수? 아, 전 그 석촌호수에 굉장히 석촌호수 뷰 그냥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엄청 비싸잖아요. 몇십억 하잖아요. 몇십억. 네, 뭐 한 4,50억 하나요? 3,400억 하나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주고 거기서 물론 거기가 이제 삶의 터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돈 주고 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은 정말 여러분 10억짜리 10억이면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10억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최상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그 도시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기 맨하탄 가버리면 되거든요. 비행기 타고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네. 그러면은 그냥 맨하탄 가버리면 됩니다. 진짜 놀고 싶으면 왁자지껄한 데서. 네. 뉴욕 시티.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은 정말로 이렇게 한국에서 상위층들이 누릴 수 있는 물론 친구들이나 뭐 이런 거 좀 다르겠지만 친구들이 한국에 다 있고 그리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면 그냥 다른 얘기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인생이에요. 정말 이 돈으로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처음으로는 진짜 등 아깝다 가성비 떨어진다 그랬는데
제가 또 여기서 이제 한 7개월 지내보다 보니까 이야 이 돈으로 이 정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완전 단독주택에서 예 진짜 앰프 스피커 엄청 빵빵하게 틀어놓고 최대치로 틀어놓고 예 그래서 여기서 헤드폰을 안 써요. 헤드폰은 이제 한국에 아파트 살 때 분당에 아파트 살 때 헤드폰 제일 좋은 거 샀었죠. 예. 근데 이제는 헤드폰 쓸 일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오디오 취미가 생겼습니다. 예, 무려 예, BMW가 아니라 BMW 예, 바우어앤윌킨스라는 고가 브랜드의 스피커를 예, 두 쌍이나 1,000만 원 없는 걸 구매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하나 주문해서 오고 있고 한국이 좀 더 싸더라고요. 배송비 하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베스트바이에서도 하나 중고로 1,000불 싸게 주문했고 그래도 비쌉니다 한국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 넓은 땅덩이에서 예, 뭔가 월세는 조금 비싸요. 뭐 공과금이랑 다 하면은 한 35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완전 빵빵하게 살 수 있다. 예, 음악도 정말 크게 들을 수 있고 그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 듣는 걸 엄청 즐겨 하진 않았는데 영화 볼 때 사운드 크게 틀어 놓고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게. 예, 그리고 뉴욕 시티 맨해튼도 사실 5시간만 운전하면은 가서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예, 아무튼 그래요. 얘네들이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햇빛이 딱 비치고 계절이 바뀌었거든요. 계절이 이제 바뀐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전까지 막 눈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뀌고 나니까 애들이 그냥 다 비치 수영장이 오픈하자마자 예, 비치 체어 다 펼쳐놓고 거의 다 있어요. 다 태닝하고 수영 즐기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단순하면서 그리고 다 계절이 따뜻해지니까 막 운동하는 사람들 잔뜩 우통 까고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자전거, 제가 자전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엄청 많고 예, 굉장히 건전하게 잘 논다. 지금 한국은 마약으로 지금 골마가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운동하는 즐거움과 예,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즐거움들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젊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냥 날씨 좋으면 뒷마당에다가 캠핑 체어 깔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날 좋으면 가족끼리 뭐 아니면 커플끼리 친구끼리 예, 클리프 다이빙 뭐 이런 거 하러 갑니다. 절벽에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짓을 라이언이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프 다이빙 하러 가고 예, 아니면 뭐 트레킹 하러 가고 굉장히 건전해 낚시하러 가고 예. 그래서 참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사는 이게 물론 돈은 많이 들어요. 한국에 비하면은. 근데 정말 라이프 퀄리티를 이 상위권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이 최상위권들이 누리는 라이프 퀄리티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를 저렴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높은 거예요. 기본 고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뭐 집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도 얘네 월세가 그냥 그 보유세가 있어요. 부동산 보유세가 월세보다 한 30%밖에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찝가지예요. 30%, 30, 40% 저렴한 월세를 집을 사더라도 계속해서 내야 돼. 네. 디폴트 값이 높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살면서 얘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여기 지나면 지날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미국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특히 이 집 굉장히 낡은 100년이 넘은 집인데 안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을. 그래서 음악도 진짜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예, 여기 집이 생각보다 방음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예, 진짜 최대치로 지금 제가 100와트짜리 스피커를 최대치로 들었는데도 밖에서 들으면 좀 작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주변 집에다 뭐 그렇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낮에는 밤에는 안 듣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 아파트 살 때 진짜 고기만 구워도 밑 아래층에서 올라 위에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랄하고 그랬는데, 아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제 브롱코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캠핑을 조금 나중에 가려고 캠핑 짐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 아무튼 별볼일 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의 비자 받으러, 중국 비자를 받으러 맨해튼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